휴대폰이에요. 제가 요즘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너무나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. 쑥 뜸뜸이 15 지지고라고 해서 15분 동안 제 몸에 쑥 뜸을 뜨면서 그야말로 지져준다고 하죠. 지지고라고 합니다. 안쪽을 보면요, 이렇게 쑥 뜸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의 도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요 부분에 이제 열을 이용해서 쑥 뜸을 뜨는 거거든요. 이렇게 두 개가 케이블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리모컨이 또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. 그냥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간편하고요. 또 이렇게 안쪽에는 쑥 패치가 한 패키지에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. 처음에는 쑥 뜸뜸이의 본체와 또 충전 연결하는 케이블이 또 따로 있었어요. 요거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쪽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콘센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패치를 어떻게 사용해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쑥 패치를 이제 이쪽에다가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. 한 3개는 이렇게 2개 쑥 패치가 들어있고요. 3&2도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. 쑥 뜸뜸이 이 부분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훈련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원형 모양 있죠? 이 원형 모양, 이 원형 모양이랑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쑥향이 엄청 나요. 쑥향이 이렇게 굉장히 부착이 잘 돼요. 자, 사용하기 전에 이건 뜯어낼 거고요. 자, 반대편도. 그리고 요 안쪽 부분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제 몸에 붙일 건데, 붙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게 지금 쑥이에요. 이게 지금 쑥. 향이 지금 요 패치만 뜯었는데도 향이 엄청 많이 나요. 요 부분을 열을 줘서 저희가 쑥 뜸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제 몸에, 제가 지금 목하고 어깨 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부분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콘센트가 조금 멀어서 콘센트를 원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조금 간편하게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거고요. 자, 몸에 부착하기 전에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삐익 하고 소리가 났어요. 다시 한번. 자, 이렇게 삐익 하고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나면 이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1단계. 한 번 더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2단계.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면 3단계입니다. 그래서 열의 강도를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쑥 뜸뜸이를 제 몸에 붙여볼 건데요. 잘 보이지 않아서 신랑이 조금 도움을 주었습니다. 쑥 뜸뜸이를 붙이고 나면 끝부분에 노란색 테이프가 있어요. 그 테이프는 바로 제거를 같이 해주시면 접착력이 더 뛰어납니다. 양쪽까지 다 붙인 후에요. 아직 저는 전원을 켜지 않았는데요. 한번 시작해볼게요. 자, 저는 한 여러 번 지금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분 정도 돌아가거든요. 15분 후에 여기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쑥 뜸뜸이를 15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요, 블로그 작업도 하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더라고요. 결과을 느끼고 싶다면 더 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떼어내는 거 너무 간편해요. 한번 사용한 건 두 번까지, 두 번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.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팔목을 좀 자주 쓰는 편이라 요렇게 팔 있는 부분도 잘 사용하거든요. 팔 있는 부분 요렇게 붙여서 마찬가지로 버튼 눌러서 15분 정도, 이게 두 개가 다 되니까 양쪽으로 해서 해도 되고, 뭐 이쪽 하나 하고 다른 쪽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손목 타는 부분이나 엘보나 이런 곳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쑥 뜸뜸이에요. 저에게 요즘에 아주 건강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 쑥 뜸뜸입니다.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